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인데요. 오랜만에 동전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동전주는요,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장난을 아주 자주 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그리고 갖고 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일부 손실이 오고는 있지만, 뭐, 그다지, 크게 손실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아직은 쓸 필요는 없다.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모든 업황이 단기 손실이 영업 적자 전환이 되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속출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주식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6,000원짜리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약100%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요. 100%.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6,000원만 찾아먹어도 1,200%짜리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동전주입니다. 자, 동전주로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현재가가 지금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드립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지는가?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완전 동전이 되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요, 뭔가 이유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나면 이 국민적 관송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링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최소의 금액으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제가 100만 원의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유료 카페를 여기를 찾아오시면은요,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 저는 1,000% 수익이 나는 종목은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추천드렸던 이런 카페인데,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 벌이는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수익 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도탄의 지경에 빠지고 있는 이때에,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한 종목에 1,500만 원, 비싼 거는 5,000만 원이 넘죠. 자, 그 수익 사업을 전부 다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바꿔서 이제 이 국민의학 관성의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입니다.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무엇 때문에 고액 배당을 하겠습니까?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저랑 인연이 되신 주주 회원님들한테 최고의 배당금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월 18일 날 이렇게 배당 공시가 나왔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이 종목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랬을 때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아까 이제 1,200%라고 그랬네. 500원에 아니다. 500원에 6,000원 하면은 약 1,200%죠.
자, 500원에 매수해서 600원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은요, 2020년도 이제 국가부도 경제대공황 제2IMF 사태가 터질 때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도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되고요.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의 대박 주식 시리즈 240개 종목을 추천한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이스 정보통신 2013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입니다. 여기 보시면 500탄. 자, 500탄 중에 126탄을 추천을 했는데 920% 수익이 난이 수익 자료를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조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이때 당시에 추천했을 때는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주가가 2년 반 동안 급락을 했고요, 종합 주가가. 자, 그리고서 2년 동안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만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때 당시보다 지금 수익률이 더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이스 정보 통신이 왜920% 수익이 터졌는가? 잠재 자산 대비 5토막, 6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약 1000%의 수익이 터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왜 대박 주식 시리즈 2020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230단이 전부 다1000%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방송 보도록 할 텐데요. 녹음이 조금 좀안 좋습니다. 참조하시고 인내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날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4,900원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는 49,000원이다. 그 정도가 되면 약 1000%의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해서 4,800원, 4,7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추천 당시에 약 1000%의 4,900원에 49,000원이면 대충 계산해서 1000%인데 거기서 내 원가를 빼야 되니까 900% 수익이 넘게 나는 종목이죠. 이렇게 목표가 원금 포함해서 1000%의 목표가를 두고 추천 의견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내가 꼭지 목표가다라고 다가왔다 매도 차라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강력 홀딩하면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황 분석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이런 꿈의 대박주를 지금이라도 바닥에서 매수해서 대박 인생을 사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전화 연락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왼쪽에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대박주가 대박 기대주입니다. 자,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94탄까지 해서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500%, 400%, 300% 이런 꿈의 기대 수익률을 줄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고 저를 믿고 기다리시면
그리고 세월에 투자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나이스 정보 통신 목표가 49,000원 해서 4,900원, 800원, 700원대에서 1000%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추천을 드렸던 그 꿈의 수익률 49,000원 여기가 꼭지 목표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가? 왜 바닥 4,900원대에서 4,900원이면 대충 한 여기 됩니다. 여기가 4,990원이니까. 자, 여기에서 연두 색깔 잘 보십시오. 연두 색깔 이하로 주가가 빠지지 않죠. 이게 아주 대박 구간입니다. 이 4,900원대에 매수하면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이 종목의 꿈의 수익률 1000%가 가능한 종목이다. 왜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아이 참 이거 이게 말을 안 듣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 그리고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제공하는 제두 번째 카페입니다.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의 나이스 잠재 자산, 나이스 정보 통신의 잠재 자산을 보면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다.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물리신 종목, 고민이 되시는 종목이 있으면 저한테 잠재 자산을 물어보시는데 비용이 몇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카페 가입 안내를 보시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한 종목당 잠재 자산 정보 제공, 이 비용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 종목을 과연 4,7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저희 카페에 오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 통신에서 시황 분석 자료에서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 잘 보십시오. 4,900원. 바닥 매수자는 절대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4,900원 이후 다음 날로부터 강한 반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69% 상승 중입니다. 자, 이런 투자 분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물려서 마음고생하시는 분은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와 잠재 자산을 보시고 시황이 필요하신 분은 카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 바닥 분석가 4,900원 77% 수익 중입니다. 자, 상승장입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꼭지 목표가 49,000원이다. 그러면 1000%다. 저희 카페에 꼭지 목표가 제공 다 됩니다. 자, 조정을 마치고 강한 반등이 올 겁니다. 77% 수익 77% 올랐다가 하락 조정 중인데, 자, 조정을 마치면 강한 반등이 다시 올 거다. 홀딩해라. 매도 분석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하 재료는 시황 분석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정예원들만 보실 수 있는 이런 자료인데, 이 종목이 정확히 약 1000%의 수익을 주고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차트가 얼핏 보더라도 대충 보시더라도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강하게 한 2년 이상 급등을 해서 1000% 꿈의 수익률의 이런 주인공이 된 건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날수 있는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는 바닥주가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 이미 4,900원에서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정확히 49,000원을 치고 지금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할 이유는 없다. 거꾸로 얘기합시다. 이 종목이 나이스 정보 통신은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재무구조는 괜찮습니다. 회사 내용도 좋고 사내 현금 흐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지금 4,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 종목을 잠재자산을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27,000원, 3만원, 4만원대에서 매수할 종목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습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관리를 하시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절대 주식은 하루 이틀에 승부수를 내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닥줄을 사놓으면 최소한 1년 이상 기다리셔야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거꾸로 얘기합시다. 내가 싸고 좋은 종목을 매수를 1,000만 원어치 해놓고 2년 후에 5천만 원이 된다면, 1,000만 원을 투자해놓고 1억이 된다면, 그까짓 거 1년 못 기다립니까? 그까짓 거 2년 못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다면, 어느 투자자가 그거 못 기다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런 확신이 드는 분석을 해주는 그런 카페 방장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기 100%, 400%, 100%, 300%, 100%, 500% 오를 수 있는 대박 예측 종목 추천주가 저희 카페에 바닥주가 100개가 있다. 이걸 싹쓸이 하실 분은 싹쓸이 하시고 자금이 모자라신 분은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매수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